네 번째 부스 바로 일렉매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금 제가 코맹맹이 네, 비염이랑 축농증이 있어서 네, 제가 발음이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건 이해를 해주세요. 자, 가위를 이용해서 한 마리씩 부수고 올라가시면은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. 조금 테크닉이 되시면은 무시하고 그냥 걸쳐서 올라가셔도 돼요. 자, 가위를 부셔주시고 됐죠? 자, 마스터로 바꿔주고요. 오른쪽으로 가줍니다. 저 사다리를 타시는데 왼쪽 세 마리만 하나, 둘, 세 마리 잡아주시고 올라갑니다. 자, 조금 더 일찍 올라가기 위해 내렸다가 점프로 다시 하나, 둘, 셋. 자,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, 오른쪽을 추천해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타시... 아이, 다시 여기서 이렇게 타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타십니다. 자, 한 번에 점프도 돼요. 참고로 저기는 타시고 기다리시면은 여기에 한 칸씩 나와요. 기다렸다가 여기서 점프해서 건너가시면 됩니다. 왼쪽 길로 가시면은 위로 점프해 올라가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은 네,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건너주시고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세 마리만 하나, 둘 잡고 올라갑니다. 자, 여기는 논스톱으로 달리시면 안 맞아요. 논스톱으로 점프하시면 안 맞죠. 자, 여기는 왼쪽 두 마리만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. 하나, 둘. 아이고, 타이밍을 놓쳤네요. 이렇게 되면 다 잡아야죠. 자, 그 다음 저기 위에 보시면 뭔가 숨겨져 있죠. 네. 거침의 무기를 이용해서 저 벽돌을 걷어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왼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. 자, 가위를 이용해서 하늘에는 발판을 붙여주시고요. 자, 전기는 조심해서 올라가주면 됩니다. 쭉쭉 올라갑니다. 자, 방금 얻은 웨폰은 마그네틱 빔이라는 웨폰인데요. 공중에 일정 시간 동안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네,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발판이 길게 만들어지고요. 네, 살짝 누르고 눌렀다 떼면은 이렇게 짧게 만들어져요. 네. 자, 이 무기를 바로 활용해 먹을 때가 있습니다. 자, 비가이를 피하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발판을 연속으로 만드셔서 피해줍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 보스를 좀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는 왼쪽을 보시고 사다리를 타요. 네, 반드시 왼쪽을 보신 다음 사다리를 타시고 좌우 방향키를 건들지 말고 오로지 위 방향키만 이용해서 올라가세요.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갑시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보스룸으로 올라오는데요. 제 말대로 하셨으면 롱맨이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. 자, 바스터를 이용해서 한 대, 손들을 때 다시 한 대, 손들면 한 대, 손들면 한 대를 반복하시면은 안전하게 깨실 수 있습니다. 다만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놓치면은 네, 체력의 3분의 1을 날려가는 일렉빔을 맞게 된다는 거. 약점은 커맨 무기니까 마음껏 쓰셔주시면 돼요. 요거는 매우 세니까 사실상 몸방하시면서 다이다이 하셔도 이길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보스 하나를 또 작사를 냈죠. 영상이 조금 기네요, 이번 거는.